줄어든 댕댕이 반응 한번 볼게요. 귀여워. 벌써부터 귀여워. 벌써부터 귀여워. 자, 더빙 갑니다. 하나 더 버리고, 하나 더 버려서, 하나 더. 주인님, 이제 그만하시죠. 귀여워. 자, 장수풍뎅이 유니버스. 이거는 보자. 예. 예. 어? 이게 뭐야? 갑자기 장수풍뎅이 나타나가지고 이 두 명의 학생들을 왜? 모기를 버려라, 리코리스 론드라! 이 녀석이 어떻게 써도 좋은 거냐? 예! 저 녀석들, 케이론 장수풍뎅이를 인질로! 사람도 아니야! 살려줘! 이게 뭐야? 아니, 첫 장면에서 이거는 뭐지? 야, 이거 뭐... 아니, 이게 무슨... 뭔 일이래 이게? 젓가락보다 무서운 걸 들어본 적 없는 아가씨. 만화. 왔네요. 만화 읽어드릴게요. 저는 사실 젓가락보다 무거운 물건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팔음이 좀 약해서. 아무리 그건 그래도 거짓말이지. 어디서 구라를 쳐? 쿵! 빠직 빠직. 에? 난다요. 웅성웅성 웅성웅성. 거짓말이라고 했나요? 이쪽! 웅성웅성! 야, 어떻게 했게? 잘못 건드렸나봐. 어떻게? 어머, 잠깐만. 무협이었네, 무협! 히어로였어, 히어로!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였네! 히어로였네. 파티에서 추방당하는 용사 만화 한번 가시겠습니다. 저기 있잖아. 미안하지만. 이 파리에서 get out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만 나가죠. 나 이렇게 생겼지만 나 이래봬도 용사인데 나 진짜 나가? 그래서 나가라는 거야! 드레스 코드가 안 맞잖아! 잠깐만! 여러분들 진짜 파티였네요. 여러분들. 고전 명작 롱패딩이 유행이 많아. 야, 이 새끼 좀 봐! 야, 이 새끼 롱패드 산 거 봐! 야, 미친 새끼 존나 웃기네! 어째서지? 왜 다들 피웠는 거야? 긴 패딩 잘못 산 놈 18살. 숏패딩보다 롱패딩이 따뜻한 건 당연하니까 그보다 더 긴 롱롱패딩은 큰 인기를 끌 줄 알았는데. 야! 존나 너 왜 벌레 같아? 이제 볼수록 개빡치네 이 패딩. 롱패딩 질렀다고. 인년들한테 운 좋게 삥 뜯기지 않은 날마다 모은 돈으로 산 롱롱 패딩이 놀림을 당하다니. 이씨 지발 어디 달려고. 야 쏟았다. 카시오페아 로밍 간다. 흐지 물르고 흐지 물러. 휘청. 우당탕. 어이 네놈, 제법 좋은 패딩을 가졌잖아. 뭐? 너도 날 놀릴 셈이야? 놀려? 천만에 너의 패딩 극찬을 해도 모자란 수준이야. 당신은 아니 이게 어디까지야? 히드란 패딩아. 내 이름은 이무기. 용이 되지 못한 남자지. 이무기 18살 무기 진력. 하지만 너와 함께라면 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군. 나의 여의주가 되어줄래? 이무기 그리고 여의주. 정말이지. 어쩔 수 없는 산으로군. 야! 아 뭐야 이거? 세상은 이제 우리 차지다. 걷잡을 수 없는 힘이 느껴지는군.
이것이 롱패딕의 완전체, 투매니 롱패딕인가? 우선 너희들에게 사과를 좀 받고 싶은데 누가 먼저 할래? 나는 사실 네 패딩이 멋지다고 생각했어. 미친년아! 저 병신같은 패딩이 어딜 봐서! 나머지 간다! 너희는 우리에게서 도망칠 수 없다. 생물체 아바투르 전장에 있음. 야 먹혔어! 야 먹혔어! 아니 아 이게 뭐야? 아, 어이없네 진짜. 할머니 100명대 복싱 챔피언 만화? 100명의 할머니와 싸우라니 이벤트 매치라지만 내 체면이 말이 아니군. 김호르놈의 새끼 21살 그랜드마더 포커 엄청난 할머니군. 어림잡아 100명은 될 것 같아. 우리랑 싸움을 하겠다고 후회하게 해주지. 문단무용! 빨라! 내 조기 37번 할머니 노환으로 인한 사망. 시발! 언니! 아이고 언니 부탁! 우리 언니 불쌍해서 어떡해! 애미의 애미! 잘도 우리 언니를 저승으로 보냈겠다! 배후에서 빈틈을 노린 건 좋았지만 반격할 가치도 없는 주먹이군. 아 불사! 본능적으로 카운터를 날리고 말았어. 57번 할머니 손주의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채 사망. 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아이고 옹매야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살인이 좋으면 그냥 날 데려가라 이놈아. 이거 이러다가 죽된다. 더 이상 죽여선 안 돼. 권트 글러브는 선수의 안면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용하지. 하지만 할머니를 상대로는 안면을 보호하기커녕 영면에 들게 할 거야. 글러브보다 강한 완충제가 필요해. 툭툭. 더 이상 한 명의 할머니도 죽게 하지 않겠어. 야 이 쌍놈의 새끼야. 역시 이 파마머리 충격을 적잖이 흡수하고 있어. 이들은 모든 할머니를 KO시킨 뒤 경기를 끝낸다. 이걸로 50명째 잔상? 아니 뭔가 달라. 이건 78번 할머니 13번 할머니 영혼이 되어 떠남. 이렇게 된 이상 타격은 포기한다. 그라운드로 끌고 간다. 그 후 조르기로 연계. 이 과정을 반복해 모든 할머니에게 탭을 받아내면 나의 승리다. 아웃복서인 순이 언니와는 상성이 좋지 않겠어. 70번 할머니 사망. 돌겠네 시벌 진짜. 이런 가슴 뜨는 싸움은 오랜만이군. 할머니 합체! 카이저 할머니 X! 카할스! 수천 년 이상의 관록. 방심하면 당하는 건 내 쪽이다. 그 엄청난 파워야 도저히 할머니라고 믿기지 않은 실력. 내게도 할머니만 있었으면! 적의 적은 아군이란 건가? 저승으로 보내버린 할매를 쓴다! 할머니 전원 사망 사형당함.